근데 다 드라이플라워 향 이건 차로도 많이 마시는 건데? 차 짭짤한 과자 vs 달달한 과자가 있는데 저는 달달한 과자 가겠습니다. 어? 뭐지? 무인도에 한 가지 가져간다면 뭐 가져가야 될까? 칼? 연상 vs 연하. 아무래도 저는 연상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. 매일 먹어도 좋은 것은 그 과일을 넣은 요거트를 좋아해요. 지금까지 가장 무서웠던 일은 한 번은 녹음실에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. 남자분이 저는 되게 되게 흡족해하는 재밌네요. 일 vs 사랑. 내가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할 때 또 사랑도 쫓아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. 만 원을 가장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 네. 맛있는 빵이니 세트를 먹는다. 까망베르 허니 파닌이랑 아이스 카페 라떼 하트 이렇게 적혀있어. 모두가 날 믿어주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는 일. 연락을 얼마 동안 하지 않아도 늘 어색하지 않은 일이다. 라고 보고 싶다, 진짜.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는 쟈니 랭인가? 쟈니 랭? 쟈니 랭? 얘 노래를 들은 것 같아.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건 좋지 않아.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. 자신이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에게 덜 상처받는 경우는 읽씹 vs 안 읽씹. 안 읽씹이 아닐까? 나랑 평생 말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딱 자르셨잖아요. 돼요. 제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, 성격이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역할, 츠쿠시, 꽃보다 남자의 츠쿠시에 가져왔고요. 츠쿠시 분명히 예민하고,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고, 어떤 그런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인데, 감정 공유하는 능력이 풍부한 아이네요.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, 약간 그런 둔감한 거죠. 스스로에 대해서 둔감한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역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70세 저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어요. 난 정말 열심히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구나. 아니 그런 타이틀은 행복한 그녀 제 이름이라든지.